이 블랙박스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역광에 이렇게 보이면 되나요? 이거 얼마 주고 사셨나요? 그랬더니 사용하시는 블랙박스 언제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그랬더니 2년 전에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온라인에서 산 거로 기억한다고 그러십니다. 아유, 15만 원, 20만 원 아무리 싼 거라도 이러면 안 돼요. 가보겠습니다. 앞에 차 천천히 가네요. 제한속도 90도로네요. 제한속도 90도로 앞차가 멈춰서 나도 멈추는데. 그런데.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저 뒤에서. 저 뒤에 트레일러가 내가 멈춘 거 뻔히 보일 텐데, 보일 텐데, 보일 텐데, 보일 텐데, 보일 텐데!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뒤에서 오는 차, 나는 멈추고, 뻔히 보일 텐데, 뻔히 보일 텐데, 이야! 잘못하면 여기로 쏙 들어갈 뻔했어요. 요 밑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JTBC 함블리에서 거의 똑같은 사고로 뒤차가 밀고 내가 밀려 들어갔고 사망하는 사고 있었죠. 예. 그때는 열린 밀려 들어간 차 운전자도 돌아가셨고 또 뒤에서 들이받은 그 대형 화물차도 운전자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뒤차가 왜 브레이크 못 밟고 들이받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방송에서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왜 그랬을까요? 뒤차의 졸음 운전입니다. 예. 변호사님, 한문철 TV부터 최근에 JTBC 한블리까지 유용한 정보, 네, 감동적인 멘트, 아유, 제가 감동적인 멘트를 하나요? 감사드리며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뒤에 트레일러가 졸음 운전으로, 아이고. 윙바디 앞에 꼈군요. 이게 좀더 끼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안전바가 이게 약하면요. 잘못하면은 여기 그냥 쑥 들어오면 본네트 쑥 들어가고 쫙 치고 들어옵니다. 이 사고로 가족과 함께 해야 될 연말, 연시, 명절 지금까지도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가 보네요. 몸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앉아서 5분, 서서 10분 정도 있으면 통증이 생겨서 통증 발생돼서 다시 누울 수밖에 없는 상태네요. 정말 잘못 자칫하면 돌아가실 뻔했죠. 영상은 아까 거기서 딱 끊겼대요. 제가 한 5초 내 10초 더 보고 싶다 그랬는데 영상 거기가 끝이랍니다. 신체적으로는 의사에게 잘 치료받고 있지만 마음은 가해자의 사과로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것 같은데 사과 전화 또는 문자조차 없대요. 저 사고 졸음운전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아니면, 네, 사망, 중상해, 그러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중상해 어디 뼈만 많이 부러지고 그 정도면은, 중상해가 아니면, 중상해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편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쳤는데 중상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또는 화물공제 가입됐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난 보험 처리했어. 그러니까, 미안한 소리 없는 거예요. 처벌 안 받으니까. 저거 안전운전 불이행, 네, 큰 차는 5만 원, 그리고 10점, 그리고 3주 이상일 테니까, 자, 2주까지는 5점, 3주 이상이면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플러스 25점은 끝이에요. 근데 마음의 병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좀 풀어질 텐데, 전화 한마디, 문자조차 없답니다. 사고 직후 와서 괜찮으세요? 그리고 구급차 부르는 게 끝이래요. 이럴 때요. 물질적인 보상, 그거 말고 종합보험이나 공제조에서 어차피 물질적인 거는 백대빵이나 다 해주죠. 근데 간단하게나마 직접 사과의 한마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눈 녹듯이 녹을 수 있도록. 아이 참. 근데 여러분, 블랙박스 영상이 너무 화질이 안 좋죠? 블랙박스는 역광이라 하더라도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역광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광이 가더라도 이런 번호판이 보여야 돼요. 요 정도에서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분 지금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요. 어차피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 났을 거예요. 예. 앞이 쑥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 와! 와! 조금만 더 들어서면 들을 뻔했어요. 이야!
천우신도네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렇게 쑥 들어갔고 조금만 더 들어서 사망이에요. 이야, 허허, 진짜 이거, 아이고 정말 운 좋으셨습니다. 네,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만 더 들어오면 그냥 요 뒤차, 요 차인가요? 예.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으면 저 뒤차 운전자, 예, 돌아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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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 한마디. 예, 말 한마디. 심적인 병은 가해자 사과로 치유될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러면 내가 몸은 시간이 지나면 뭐 낫겠죠. 재활하고 그러시면. 그런데 문드러진 마음은 이분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그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2차 그리고요. 이렇게 망가졌으니 블랙박스 다 망가졌겠네요. 그래도 칩은 살아남았네요. 이분요, 나중에 퇴원하셔서 다시 이제 새 차 다시 구입하셔서 그때 이거 달고 다니세요.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마이 블랙박스. 이거는, 네, 역광에도 잘 지키고요. 지나가는 차들 번호판 잘 지킵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